도깨비의 신기한 선물. 옛날 어느 곳에 차돌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차돌이는 어려서부터 마음씨는 착했으나 너무나 어리석고 모자랐어요. 차돌처럼 야무지고 똘똘하게 자라라고 이름을 차돌이라고 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장가갈 나이지만 하나에다 둘을 더하는 셈도 못하거니와 쌀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나깨나 아들 걱정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니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요. 우리가 죽으면 차돌이는 굶어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는 생각 끝에 차돌이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작정하였어요. 여보, 바깥 세상 구경을 하게 내보냅시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배우는 것도 많고 머리가 깰지도 모르잖아요. 아들을 내보내면 우리가 쓸쓸하겠지만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노자 몇 푼과 갈아입을 옷몇 벌을 챙겨주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차돌이는 부모가 마련해준 보짐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지요.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었으나 산을 넘어가기 전에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어요. 하룻밤 묵어갈 집이 없을까? 차돌이는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빈집 같아서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에헤헤, 어서 오너라. 집안에서 누가 소리쳤어요. 빈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험상궂게 생긴 도깨비였어요. 차돌이는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살기 쓸쓸했는데 마침 잘 왔구나. 여기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하자. 차돌이는 하는 수 없이 도깨비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도깨비는 재주가 뛰어나서 맛있는 음식을 쉽게 구해왔어요. 차돌이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났어요. 어느 날 도깨비는 차돌이에게 자루 하나를 내어주면서 말했어요. 1년 동안 너와 잘 지냈구나. 내가 선물로 요술자루를 줄 테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자루를 펴놓고 손뼉을 치면 쌀이 가득 생긴단다. 차돌이는 자루를 펴놓고 손뼉을 쳐보았어요. 정말로 쌀이 자루에 가득 생겼어요. 차돌이는 자루를 소중히 가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려고 주막을 찾아갔어요. 차돌이는 자다가 요술 자루를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자루를 잘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이 자루를 펴놓고 손뼉을 치면 절대로 안 돼요. 자루를 맡은 주인은 왜 손뼉을 치면 안 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중이 되자 몰래 자루를 펴놓고 손뼉을 쫙쫙 쳐보았어요. 아, 자루에 쌀이 가득 찼구나. 이 자루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되겠어. 욕심 많은 주막 주인은 자루를 안방 깊숙이 감추어 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주인은 다른 자루를 대신 차돌이에게 내주었어요. 이 요술 자루를 가져가면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차돌이는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쌀 나오는 요술 자루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차돌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자루를 펴놓고 손뼉을 쫙쫙 쳤어요. 이상하다. 왜 쌀이 안 나오지? 차돌이는 손뼉을 계속 쳤으나 주막 주인이 바꿔치기한 자루에서 쌀이 나올 턱이 없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 구경을 하고 오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아버지는 차돌이를 다시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1년으로는 부족한 모양이다. 좀 더 배우고 돌아오너라. 차돌이는 보침을 메고 집을 나섰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도깨비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돌이는 도깨비에게 다시 찾아온 까닭을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어요. 혼자 쓸쓸한데 잘 되었다. 그럼 여기서 나하고 1년만 함께 살자. 차돌이는 도깨비네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어느덧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도깨비는 차돌이에게 말 한 마리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 말은 궁둥이를 때리면 금돈이 나와. 자, 한번 해봐. 차돌이는 말의 궁둥이를 찰싹 때려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금돈이 한 입 뚝 떨어졌어요. 또 한 번 때리니까 또 금돈이 한 입 떨어졌습니다. 차돌이는 도깨비가 준 말을 끌고 산을 내려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지난번 묵었던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주인 아저씨, 이 말을 잘 맡아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궁둥이를 때리면 안 돼요. 주인은 지난번 자루처럼 요술 부리는 말인 줄 바로 눈치채고는 좋아서 싱긋 웃었어요. 걱정 마라. 궁둥이는 절대로 안 때릴 테니까. 주인은 밤중이 되자 마구간에 가서 차돌이가 맡긴 말에 궁둥이를 찰싹 때려보았습니다. 으아, 금돈이 나온다. 욕심 많은 주인은 차돌이가 맡긴 말을 다른 곳에 끌어다 감춰놓고는 다른 말을 그 자리에 메어놓았어요. 이튿날 아침 차돌이는 맡긴 말을 찾아 끌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막 주인이 말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모르는 차돌이는 말을 끌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금돈 나오는 말을 얻어왔어요. 얼른 나와보세요. 차돌이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말의 궁둥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웬일인지 금돈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세게 때렸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금돈이 아니라 말똥이잖아. 아버지는 말똥 벼락을 맞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놈이 조금도 나아진 게 없구나.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차돌이는 기겁을 하여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 철이 들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집에서 쫓겨나온 차돌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도깨비 집으로 찾아가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쓸쓸한데 잘 왔다. 나하고 여기서 1년만 더 살자. 차돌이는 또 도깨비와 한 집에서 살았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자 도깨비는 방망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방망이를 보고 때려라 하면 사람을 마구 때린단다. 조심해서 가져가거라. 도깨비에게 방망이를 얻은 차돌이는 산에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지난번 묵었던 주막집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은 올 때마다 보물을 갖다주는 차돌이를 보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차돌이는 방망이를 주인에게 맡기면서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이 방망이를 보고 때려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주인은 싱글벙글하며 방망이를 맡았어요. 이번에는 금덩이가 나올지도 몰라. 주인은 들뜬 마음으로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주인은 모두가 잠이 들자 방망이를 꺼내놓고 때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방망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인을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사람 살려! 주인이 도망치자 방망이는 뒤따라가서 마구 때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어도 방망이는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와
마구 때렸어요. 견디지 못한 쥐는 차돌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잘못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빼돌린 자루와 뭐 말을 돌려줄 테니까 제발 살려줘요. 차돌이는 주인에게 요술자루와 말을 돌려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돌이는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자루를 펴놓고 손뼉을 쳐서 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말의 궁둥이를 때려 금돈을 나오게 하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들어 돌아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차돌이를 반갑게 맞았어요. 차돌이네는 도깨비가 준 자루와 말 덕분에 부자가 되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루는 쉴 새 없이 쌀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헤어져서 못 쓰게 되었어요. 금돈 나오는 말도 궁둥이를 하도 많이 때리는 바람에 죽고 말았답니다.